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백내장과 같은 노인성 질환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해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이 행해지는데 후발 백내장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삽입되는 인공수정체 표면에 적용할 수 있는 3차원 미세 패터닝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미세 패터닝 기술은 2차원의 평면 구조에 국한되었으며 의료기기나 반도체와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3차원의 곡면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연구팀에서는 세계 최초로 3차원의 자율 곡면 표면에 나노 크기의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대상의 3차원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초점의 위치와 각도 제어 기술을 활용해 3차원 자율 곡면 표면에 나노 크기의 균일한 패턴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연구팀에서는 구동 스테이지와 정밀 제어 광학 장치, 3차원 패턴 데이터 기술 등 공정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해 기술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연구팀에서 개발한 기술은 대상의 형상과 재료에 상관없이 원하는 패턴을 3차원 곡면 위에 직접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의 단계를 단순화시켜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미터퍼세크 이상의 빠른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면적 대량 생산에 용이합니다. 연구팀에서는 미세 패터닝 공정 기술을 활용하여 후발 백내장의 억제가 가능한 기능성 인공수정체의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에서 개발한 기술은 세계 최초로 3차원의 곡면 표면에 나노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2차원 평면 구조에 국한되었던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공수정체를 비롯해 임플란트와 지능형 생체 이식기계와 같은 인체에 이식하는 기기에서부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조 분야까지 다양한 고부가 가치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